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오늘은 호라이즌 관련 영상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호라이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호라이즌과 지켓을 함께 다뤘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지난 4월 10일에 업로드 되었고, 감사하게도 호라이즌 유튜브 채널에 한국인 방송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측으로부터의 감사의 댓글도 받았는데요. 돌다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반응과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세 번째 영상은 2주 후에 방송할 계획이었는데요. 중국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보여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호라이즌 세 번째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전에 호라이즌에 대해서 다룬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고 활발하게 커뮤니티뿐 아니라 많은 업데이트와 활동을 하고 있는 호라이즌인데요. 최근 트위터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1년 4월 20일 L뱅크에 호라이즌이 상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시면 호라이즌 글로벌은 기업과 개발자가 완전한 맞춤형 블록체인 및 dApps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한 상호 운영형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소에 단순히 상장되는 것은 작은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L뱅크는 어떤 거래소일까요? 해시넷에서 제공해준 자료에 따르면 엘뱅크는 2017년 10월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으며 거래소에 등록된 회원수는 30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거래소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것인데요. 지켓이 첫 번째 영상에서도 다루어 드렸듯이 싱가포르는 과거 2020년 7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거래소인 리퀴드가 싱가포르 현지 영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암호화폐 사업자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부 상장 토큰의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다코인 상장 폐지를 시켰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싱가포르 본사의 엘뱅크의 호라이즌 상장은 익명성 코인의 재상장 기회를 부각시켜 주는 소식이라고도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뱅크의 거래소에 호라이즌은 2021년 4월 22일에 상장이 되었고요. 지켓시도 함께 상장되어 있는 걸 참고하신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CBDC에서도 익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베리실버트의 올한 해는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언제 다시금 익명성 코인이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되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2021년 4월 22일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원하는 대로 암호화폐의 스왑 서비스를 제공하는 ChangeNow에서는 호라이즌이 현재 유로와 USD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트위터를 게재하였고, 2021년 4월 27일 50개 이상의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웨이 솔루션인 Now Payments에 채택되어 온라인 결제의 통로도 열어놓아 호라이즌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4월 29일 호라이즌은 스나크 증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이드 체인을 위한 Lattice Incentive 백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이 하나의 경제 생태계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경제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보상 시스템인데요. 해당 보상 체계를 통해서 완전히 분산된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인 보상 분배의 균형 잡힌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보상 체계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정직한 참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라이즌은 2021년 로드맵에 기재된 계획들을 실행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발전이나 활용도의 확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성장과 웹페이지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라이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의 청두에서는 2021년 New Infrastructure Blockchain Summit이 있었는데요. 본 행사에 관련된 트위터 내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쯔천 헬로풀에게 호라이젠을 2021년 청두 블록체인 회담에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굉장히 멋진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쯔천 헬로풀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봐야겠죠. 헬로풀은 헬로이오스 슈퍼노드 팀이 POS 노드에 집중하는 채굴 브랜드로서 POS와 DPoS Mechanism Wiz의 프로젝트를 전문화한 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CEO 이름이 바로 쯔천인데요. 쯔천은 20만 명 이상의 유저들과 중국의 이오스 매니아를 위한 커뮤니티인 헬로 이오스의 창업자이면서
헬로풀의 창업자이고 이오스 백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분이기도 하시면서 이오스 왕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위에서 언급된 2021년 New Infrastructure Blockchain Summit에 참여하였고 거기서 호라이즌에 관련돼서 언급한 것인데요. 이제 본 회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담 소개에 대해 요약해드리자면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리는 New Infrastructure Blockchain Summit은 4월 24일에 열릴 예정으로 100명 이상의 블록체인 산업 리더들과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이 국내와 해외로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밑에를 요약해드리자면 국가 전략으로서 새로운 인프라는 기술적 종말의 인프라 구축 개발을 위해 의도된 것이며,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인프라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New Infrastructure Blockchain Summit은 많은 블록체인 산업의 실무자들의 이목을 끌어왔다. 다음으로 이번 회담에 참가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본 산업의 선두 기업의 50% 정도와 새로운 인프라의 새로운 주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위해 영광을 얻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회담에는 굉장히 많은 협력 주체와 해외 주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 눈에 들어왔던 몇몇 부분들만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파커인 두 번째 영상에서도 소개되었던 중국 블록체인 관련 매체인 찐서차이찐, 협조 파트너 부문을 보시면 아마존 클라우드, 바이낸스 채굴, 중국의 비트메인 회사가 운영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 70%의 마이닝 풀인 엔트풀, BTC.com, FilePool.io 등의 유명 마이닝풀들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회담은 청두에서 열렸으며, 청두는 쓰촨성에 있는 곳이고, 쓰촨성은 서늘한 기후와 저렴한 전기료로 비트코인의 채굴 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이닝풀들이 참여한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요. 이어서 해외 매체에는 코인텔레그래프와 더 블록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본 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본 회담에서 쯔서는 호라이젠을 언급하였는데요. 당시 트위터 사진을 확인하여 보시면 호라이젠 挑战 후이두 준비竞赛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도전 그레이스케일의 군비 경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를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해보자면 그레이스케일의 군비 경쟁의 도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한 좌측 하단 박스의 내용은 Hello Horizon, 라이즈 동팡션미더 리량 마이니 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오리엔탈, 즉 아시아라는 의미죠. 오리엔탈의 힘에서 온다. We are buying you out이라는 도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 18일 쯔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동쪽에서 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그레이스케일과 호라이젠을 사는 군비 경쟁을 시작한 것 같다며 그레이스케일은 계속 살 것이고 우리도 그럴 것이다. 누가 이 레이스에서 승자가 될까? 라고 남겼고 밑에 베리실 버튼은 4월 16일날 덤벼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잠시 쯔서의 말을 정리하자면 그레이스케일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더 호라이즌을 많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선전포고가 담긴 뜻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회의 사진을 살펴보시면 좌측 하단의 트위터 내용이 해당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라이즌 랩스의 CEO인 로버트 비글리오네가 베리 실버트와 그레이스 케일이 경쟁을 환영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내용을 남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자사 운영사는 호라이젠의 적지 않은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대한 규모의 회담에서 쯔천이 선전포고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의 어휘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힘을 보여주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느껴지며 서방 세력에 대한 대항적인 부분도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쯔천이 그레이스케일을 향해 호라이젠의 수량 전쟁을 왜 선포했을까요? 물론 그 깊이는 당사자만 알겠지만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내유 외강 정책입니다. 겉으로는 알리바바나 위챗페이를 규제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안으로는 본 회담의 개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익명성이라는 캐릭터가 탑재되어 있는 호라이젠에 대한 경쟁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 정부에서 저런 회담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 부총장인 리보의 언급 또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 한번 말씀드렸던 뉴스인데요.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도구나 대체 투자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서히 문을 열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며 신중한 선택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